권영사. 자리를 잡으시오. 네, 여기 반장 자리인데? 반장하시오. 야, 이런 소품들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시는구만. 셜록 홈즈. 마음을 안정시켜주고. 아, 피해자들이네. 풀지 못한 사건들이 다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구만. 그러네. 허양. 아우, 너무 힘들었어, 그때. 그 야산 숲 속에서 헤매던. 포천 여중생. 다 상처인데, 이거. 이것도.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 사건. 목포시 상동 산책로 인근 부분 인적이 드문 그 밤 시간대에 다른 목격자가 없음을 확인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. 그리고 성폭행 시도는 그 미수에 그치고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에 이르게 되고요. 밑으로 푹 꺼진 아래 수로 쪽에 시신이 방치된 형태로 발견이 되죠. 도로상 거리를 2.5km 정도가 되고요. 피해자 유류물을 유기합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도 피해자가 범인의 혼동일 수도 있는 곳을 강하게 긁게 됩니다.